동맥에서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맥류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디다? 뇌하고 복부예요, 복부. 순식간에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복부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즉사예요, 즉사. 이런 것들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은 정말 제가 이런 혈관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소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긴 풍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할 것 같으세요?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을 의미를 합니다. 물론 실제 환자 사람을 해부를 해본다거나 또는 실제로 수술방에 들어가 보면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색깔이 구분된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혈구에 산소를 머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산소를 많이 머금고 있을 경우는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이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갈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로 변형이 되죠. 어찌됐건 우리가 표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혈관 중에 이 동맥인 경우는 정맥에 비해서 훨씬 두꺼워요. 이거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맥박 있잖아요. 풍풍. 자, 어디를 만지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손목, 양쪽에 사실 동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동맥은 잘 만지기가 어렵고, 엄지 쪽에 있는 동맥은 쉽게 만질 수가 있어요. 그죠? 뛰시나요? 근데 정맥은 어디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손등 보세요. 울퉁불퉁하게 막 올라와 있잖아요. 요게 다 정맥이에요. 정맥은 어떻게 돼요? 맥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대로 그냥 혈액이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맥은 그런 압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동맥 그 벽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다. 거기에 또 맹점이 뭐가 있어요? 두껍다 보니까 거기에 뭘 갇힐까요? 그 시간이 좀 지날수록. 또 맥박이 지나가다 보니까 손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맥 벽이 염증이 생기거나 뭔가 석회하나 딱딱하게 끼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동맥 경화예요, 동맥 경화. 그래서 동맥 자체가 우리가 젊은 나이에는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뭐가 돼?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는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나이를 먹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심장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나가는 통로에 뭔가 막 다 끼어있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꽉 짜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팽창이 돼줘야 되는데 팽창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돼 이게? 더 힘이 줘서 더 힘줘서 짜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힘줘서 짜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이 커져버릴 수가 있다. 심장이 커져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심부전, 심장 자체가 이제 그 기능을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심부전을 앓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동맥 자체가 그렇게 두꺼우니까 동맥은 굉장히 튼튼해져 있어요. 그런데 동맥 경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에 약해진단 말이지. 그리고 움직임이 약해지는 것들이 혈관도 똑같아요. 보세요. 자, 여기만 부풀어 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풍선 중에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가. 우리 몸의 혈관도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갑자기 더 심해지면서 조금만 더 유지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빵.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디다? 뇌하고 복부예요, 복부. 이게 뇌혈관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엄청나게 압력이 센 피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 처음에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부터 어떤 증상이 생겨요? 심한 두통이 생겨.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빵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의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잃은 것들을 빨리 개선해 줘야 돼. 왜? 이 피를 빨리 먹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압력을 떨어뜨려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원상태로 피를 안 나게끔 해준 상태에서 피난 부분을 빨리 결찰을 하고 피가 일단 번진 것들을 빨리 수거를 해가지고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뼈를 드러내고 압력을 일단은 분산을 시켜줘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의식을 잃지 않게끔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데 그때부터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은 첫 번째 뭐다? 뇌혈관에 뭔가 피떡이 막히는 경우. 그죠? 이게 뇌색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뇌출혈이 생기는 거야. 근데 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뇌동맥류. 이 동맥류가 생겼을 때도 이때부터는 빨리 병원에 가서 후속 처치를 받지 않으면 돌아가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심하게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한쪽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걷지 못한다거나 계속 누워서 지내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이 어눌해질 수가 있고. 자, 복부 대동맥은 아까 그 일반 뇌에 비해서 이렇게 면적이 넓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하고 복부의 대동맥은 상당히 동맥류 자체의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 동반되는 증상 자체가 뭐다? 심한 복통.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복부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즉사예요, 즉사.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돼요? 이게 부풀어 오른 데를 제거하고 안쪽에다가 스텐트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길은 유지시켜주고 나머지 거는 제거하는 그런 아주 긴급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맥류가 생겼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 또 증상 자체를 빨리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빨리 받으셔야 된다는 거. 동맥에서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동맥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가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혈압이에요, 혈압. 혈압을 일단 미리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잘하고 계셔야 되고 또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가족 중에 이런 동맥류 파열이나 이런 뇌졸중 이런 걸로 해서 사망하신 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질환을 앓으신 분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질환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강검진 속에 이런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검진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제일 좋은 검사는 우리가 혈관 MRI 검사예요. 또는 혈관 CT가 있어요, 여러분. 혈관 CT나 혈관 MRI 검사를 반드시 좀 해보셔야 되고 복부는 우리가 CT로 다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빨리 찍을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CT 검사를 제일 선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혈관벽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 그때 이런 순간적인 어떤 압력이 올라가면서 이런 상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조금 더 탈피하는 것. 정말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동맥류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골든타임 없습니다. 빨리. 되도록 빨리. 왜냐하면 혈관이 벌써 터져가지고 그 피가 엄청난 압력으로 해서 정말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피가 출혈이 생기면서 뇌를 전체를 다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뇌세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는 작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일단은 소생을 빨리 시킬 수 있는 또 뇌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이송하시는 것이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어떻게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안 되네. 우와. 아니야, 그 부풀으면 안 되고. 오, 됐다. 이거 좀 봐. 이걸로. 됐네. 오, 이게 되지? 이 되지?